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오늘은 우이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짧은 상식이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농사정세 뜨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흥농사정세 뜨농법을 갖고 우이 연작장애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농사정세 뜨농법은 이제 토양의 밑거름에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요거를 갖다가 기존에 퇴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30평에서 50평 이것만 쓰시는 분들은 이제 10평에서 15평 정도에 이제 한포 정도 들어가면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은 일단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또 우리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퇴비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속형으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속되는 비료입니다. 특히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를 분해시켜서 밀양효소 결핍을 막아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모종은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이용해서 침지 처리나 육묘상에다가 처리하면은 성장기 내내 뿌리에 공생해서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고 밝은 발화축적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식 후 아주 발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발근 젤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육 중에는 이제 F100하고 이제 하나라뚜구를 살펴는데 F100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 절간을 균형 있게 커지고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특히 분량과 고가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하나로 뜨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입니다. 특히 이제 녹임병이라든가 곰팡이, 물음병 이런 쪽에다가 써주게 되면은 등록된 약재에다 쓰게 되면 이제 살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종 세트를 갖고 이제 우리가 오이의 연작장애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자 합니다. 오이 농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H하고 EC가 오이 농사를 좌우합니다. 이 pH하고 EC가 맞지 않으면은 오이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가 안 됩니다. 특히 pH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이 한번 보시죠. 이 오이는 이제 척성 재배로 이제 겨울에 이제 하우스에다가 재배한 오이인데 오이 꼭지에서 지금 몇 개씩 이제 오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꼭지에서 뭐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이는 이제 사람 일로 말하면 이제 비만에 이제 처해 있는 겁니다. 이 하우스에 이제 퇴비가 땅이 안 보이도록 미발이 된 퇴비를 쓰고, 거기다가 밑거름을, 비료를 주게 되니까, 거름이 폭발해갖고, 한 마디에서 그 오이가 지금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자라고, 마디가 쭉 늘어나고, 잎은 축엽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토양에 이제 비만증 때문에 작물도 이제 비만에 성인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이제 촉성재배해갖고 겨우 내한 3천만, 1000평에 3천만 원씩 기름을 떼고도 제대로 수확을 못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름을 많이 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넣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넣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이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이렇게 농사지면 녹임병에 다 걸려버리고 현찮으니까 아무리 가격 비싸면 뭐합니까?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지시면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이렇게 지어야죠. 절간도 일정하고 오이 착과도 잘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타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이제 타삭을 할수 있다.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되는데 나는 왜? 연작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첫째인지 땅을 살리지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pH가 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텝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럼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첫째, 땅 살리기 이걸 해야 되고 미스텝을 쓰지 말아야 되겠죠. 이 미스텝이는 토양병의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 습해 이게 받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제 우리는 많이 심으려고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입니다. 그리고 특품 농사를 짓지 못하면은 가격이 반값밖에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확실한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농사도 어려워지고 경영비, 인건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때 되면 이제 심는 오이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오이는 이제 1년에 하우스에 심는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1기작, 심지어는 3기작까지 했기 때문에 이 2기작, 3기작은 비료만 넣고 하고 밑거름에 이제 1기작 때 퇴비를 이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넣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죠. 우리가 퇴비를 땅에 보이지 않도록 트랙터 바퀴가 밀릴 정도로 눕혀서 농사를 하고 미발효된 퇴비를 넣게 되면은 아까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퇴비, 발효된 퇴비를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농가들이 투자를 좋은 퇴비를 쓰지 않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 해야 되고요.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도 잘 해야 되고, 가뭄, 습배, 폭설, 이런 것들에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대처를 못하면은 이제 앞으로 농사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이 농사 재배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이 환경에 대한 이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사는 이제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농사가 다 그렇듯이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시비, pH, 특히 오이 농사는 이 pH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미숙퇴비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고 식재 시 이제 토양 수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특히 이제 오이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게 시비도 제때 해주고 농약은 이제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예방 의질로 이제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오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물이라는 건 이제 애매모호하지만은 이 하우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기, 습도 이제 이런 것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죠. 온도. 그래서 이게 이제 물 갖고 이제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해버리면은 모든 농사가 다 잘 안 됩니다. 작물에 이제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양분의 이제 최소의 법칙,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작물이 요구하는 양분 함량이 균형상 최소량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어 다른 양분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정상적인 생육과 생산성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의 법칙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작물의 양분의 유효도는 토양 반응의 pH 6 이하는 산성, pH가 7 이상은 이제 우리가 알칼리성 토양이라는 이제 구분하는데 토양의 양분을 가용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 중에 존재하고 있는 성분들이 pH에 따라서 중금속과 미량 원소인 이제 알루미늄, 철, 망간 등에서 이제 산성 토양에서 많이 나오고 작물이 많이 요구하는 이제 다량의 성분,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은 이제 pH 6.0에서 7.0 범위 내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된다는 겁니다. 칼슘과 몰리브덴은 이제 알칼리 통해서 가용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다. 이 pH가 맞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토양 속에 있다 하더라도 되질 않는 거죠. 토양의 산성화는 이제 다량의 필요한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고정시키거나 변화시켜 양분 유효도를 낮추고 중금속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또한 작물의 생육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제 감소시키기 때문에 작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물의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는 이제 퇴비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퇴비입니다. 퇴비는 양분 공급은 물론 토양 속에 이제 퇴비는 이제 양분 공급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토양 속에 물리성 개선 시켜주는 효과가 이제 가장 크죠. 작물의 가뭄 저항도를 높여주는 농사의 시발점으로 선진국 농업에서는 이제 저탄소 농법이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흑농 4종 세트 농법이 저탄소 농법 패는데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 염류가 집적되면 이제 꽃에 개와 결실에 영향을 주고, 염류 집적지에는 이제 작물을 재배하면 꽃의 수가 줄어들고, 첫 번째 꽃의 수가 늘으니까 우리가 다삭을 할 수 있고 개월 수가 늦어지기도 하죠. 그 작물의 뿌리와 토양 용액의 삼투압 차이를 이용하여서 양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염류 집적으로 일어나는 토양의 용액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작물은 토양의 수분이나 양분을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해요. 염류 장애가 일어나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제 고사 심하면 이제 고사하기도 되죠. 농가들이 작물이 생육이 떨어질까봐 염려한 나머지 양분을 과다하게 살포하고 물의 공급도 적정량의 두 배 이상 반삼으로서 염류와 과습으로 작물에 뭐가 생겨요? 생리장애가 생기죠. 이 생리장애 토양의 전기전도가 더 증가됨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가장 중요한 건 뿌리부패입니다. 이게 뿌리부패. 뿌리부패가 생기고 육안 속에 갈변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갖고 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사하고 발병률이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이런 것들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은 심기 전에 우리가 뭐를 했냐, 토양 검사를 해서 많으면은 주지 말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시켜 주면은 아주 효과적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울진 앞바다에서 가갖고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를 한번 봤는데, 이 소나무에 바위 틈에 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여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 때 거센 파도가 물불할 일이 크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뜰을 녹인다. 걸음 없으면 죽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차라리 걸음 없으면은 우리가 안 되면 추비류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거름을 많이 들어가는 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작은 건 부족한 건 더 넣어주면 되는데, 많은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고요. 그런 것이 이제 문제되는 게 이 미발효된 퇴비입니다. 이렇게 퇴비는 쌓아놓으면은 소똥, 닭똥, 돼지똥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건드리면 냄새납니다. 1년에 이 발효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한 60%대로 맞춰주면서 우리가 두짓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분, 돈분, 기분을 보게 되면 1톤에 비료, 질소, 인산가리 함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많이 놓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화학비료까지 주게 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이제 과비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pH를 좀 말해야 됩니다. pH는 이제 수소 이온 농도를 말하는데, 수소의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pH가 7이면 중성이며, 이제 수소 숫자가 10의 7승이 되는 것입니다. pH가 6에서 0으로 갈수록 수소 숫자가 증가하고 산성이 강해지는 거고요. 토양의 식물에 필요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요 양분은 수소, 양분은 적고 수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pH 8에서 14는 이제 알칼리성인데, 뭐 14까지 가는 토양 없습니다. 대개 이제 8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모든 비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있으면은 토양은 마이너스 성분하고 이제 플러스 성분 비료가 붙는데, 이를 보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속에 마이너스 성분이 많이 있어야 작물은 잘 됩니다. 알칼리 토양에서 이제 pH를 낮추려면 우리가 이제 질산 또는 인산을 이제 천배 시석해서 이제 관제해 주면은 가장 빠릅니다. pH를 낮출 때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새토양이라고 있습니다. 새토양은 이제 미량요소가 이제 73가지 성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최소의 법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미량요소 결핍이란 연작장애가 일어난다는데, 새토양에다가 엑스칼리버를 혼용해서 관제해 주게 되면
토양 내 이 불용성 인산은 이제 가용성 일로 바꿔주고 또 흙이 부풀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pH 2.7을 높여주는 이제 주요 원인은 이제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제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이온에면은 이제 아모니아 질소, 석회, 마그네슘, 칼리가 많으면 이제 알칼리성 토양이고요. 음이온인 질산태 질소, 인산, 황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산성 토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H가 높을 때는 이제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되고 낮을 때는 이제 아질산 가스가 이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니아 태 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 이온을 증가시켜서 질소, 칼륨, 인산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염을 형성해서 작물을 이제 고사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시설 재배 염류 집적 현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pH가 6.0에서 이제 7.0 요 사이가 이제 중성 토양인데 이게 이제 중성 토양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질소가 많이 있다더라도 pH가 낮아지면 질소 흡수를 못 하늘죠. 또 이제 인산도 마찬가지, 가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pH가 낮을수록 이제 알루미늄하고 철이 이게 증가돼서 이런 망간들이 증가가 돼갖고 이제 뿌리 활착이 잘 안 되는 거고요. pH가 이렇게 7.0 이상 이제 알칼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가리, 칼슘, 인산, 마그네슘, 유황, 몰리브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염류를 형성되기 때문에 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pH 검사를 하게 되면은 모자라는 성분은 보충해주고 남는 성분은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pH 2.7을 조절할 수 있는 자재를 쓰게 되면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이하고는 좀 틀리는 건데 이게 이제 양파입니다, 양파. 그래서 이제 이게 전라도 지역에 제가 출장을 갔다가 이 밭이 5,000평짜리인데 흙을 까는 자리, 밀어낸 자리인데 이 흙을 까는 자리는 아무리 이 밑에보다 걸음을 두 배를 줘도 이렇게 활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pH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밭에다가 이제 중탄산 칼륨하고 엑스칼리버를 처방해서 간주해줬는데 이게 이제 14일 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이 산도가 교정시킬 때 산성일 때는 이제 우리가 응급 처방일로 중탄산하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해주면은 빨리 교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작물이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방법도 써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늘인데 이 집도 이제 pH가 이제 낮아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마늘을 재배하는데 심어놓고 뿌리는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 뿌리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라질 못하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한 2만 평 심었는데 자기만 7천 평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왔길래 pH 검사를 한번 해봐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pH 검사를 해갖고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분 그 pH 검사한 거 보니까 pH가 4.4입니다. 4.4는 이제 강산성 쪽일 작물에 이제 산성 쪽 아닙니까? 유기물은 이제 적정량이 들어있고 유효인산도 적정량이 들어있고 전기전도도가 좀 높긴 하지만은 이제 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집에는 전기전도도가 높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pH가 낮아서 아무리 거름을 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탄산하고 엑스칼리버를 이용해서 관주 처리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pH가 이제 안 맞으면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6.3이었을 때 뿌리 6.5였을 때 이렇게 뿌리 신장력이 굉장히 좋은데 pH가 5.2, 5.5 이렇게 되면은 이제 뿌리 끝이 이제 아까 같이 철,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이의 이제 근꽃 미생물 양분의 흡수와 이동입니다. 그 오이가 이제 우리가 정식하기 전에 엑스칼리버 골드를 한 봉을 갖고 물 100리터에 시석해서 침지 후 정식하게 되면은 이제 엑스칼리버의 근꽃 미생물이 뿌리에 정착해서 뿌리도 보호해주고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방역도 되고요. 성장기 내내 이제 효과를 갖다 줍니다.
미생물의 이제 분비물은 이제 항생물질을 분비해서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생육,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또 병해충으로부터 자기 방어 능력을 갖게 해주고 자생력이 키워지고 뿌리 발달이 잘 되니까 가뭄에 굉장히 좋고요. 또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미스테이블로 인한 이제 선충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해결이 되고요. 또 잎꽃병, 제빛곰팡이병, 흑색 썩은 병 이런 거로부터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미생물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첫째 보호해주는 기능이 좋다 이겁니다. 식물과 미생물은 이제 4억 5천만 동안 이제 아름다운 이제 공생을 했다는 겁니다. 콩과 식물에서 나오는 이 실모의 균사가 얽혀 있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뿌리옥 박테리인데 균사는 식물의 뿌리와 세포와 결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식물은 미생물에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미생물은 그 대가로 토양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질소인 미량요소를 흡수해서 식물에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콩을 보게 되면 이제 콩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듯이 식물은 사람은 이제 밥을 먹고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똥 싸는데 식물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오면 됩니다.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그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토양 속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식물한테 공급을 해주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뭐예요? 최소의 법칙에서 미량요소 결핍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연작장애가 덜 일어나는 겁니다. 콩과 식물과 근꽃 미생물은 서로 이익을 보는 상리공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연구진이 이미 밝혀낸 겁니다. 식물에 더 많은 질소와 인 미량요소를 제공하는 미생물일수록 식물로부터 더 많은 탄수화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덜 주는 식물 뿌리에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잘 발효된 퇴비 또는 우리 제이가 공급하고 있는 땅 살리기 기질, 종자 처리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 골드가 이게 다 근꽃 미생물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미생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작장애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시켜서 펠렛 형태로 이제 있는데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게 물을 만나면은 이렇게 이제 활동에 의해서 이제 미생물이 이제 토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칼륨을 갖다가 가용성으로 바꿔주고 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량요소를 흡수해서 이제 작물에다가 이제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특히 토양 내에서 군집을 이루고 정식 활동을 하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흐미꽃도 안 드러나는 토양이 달잎 조성 때문에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토양은 이제 오이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이제 호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은 이제 흐미꽃도 안 들어가니까 산소 공급이 되질 않아갖고 작물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퇴비,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공기 뜨달 구조를 이루어갖고 이제 산소 공급이 이렇게 잘 되고 배수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토양을 만드는 거는 제 땅 살리기 유기질만 좋은 게 아니라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볕집이 섞인 잘 발효된 퇴비라든가 새토양이라든가 이런 걸 주게 되면 즉 통기성이 좋아지고 양분 보유력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이제 공급하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이 이제 관행 농법과 땅 살리기 농법 영양 공급인데 땅 살리기 유기질을 쓰게 되면은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형 비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름 폭발이 안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미스테비라든가 일반 비료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양분의 이제 과다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갈 현상이 나갖고 우리가 추비를 주는데
균형 있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근권 뿌리, 근권 확보가 잘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오이에서 중요한 건 절간입니다. 그리고 불량과 고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름이 이제 이렇게 수세가 폭발돼 버리면은 절간이 길어지고 또 이제 오이가 질소가다가 되면 이제 어깨 부위가 가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과도 불량되고 수확량도 저하되고 그래서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필요한 이제 12대 성분인데 다량의 원소가 있고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량의 원소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은 이제 미량 요소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칼륨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추빌려서도 주고 밑거름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미량 원소, 철, 아연, 망간, 모리부댕, 구리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한 미량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이 염류 농도 장애 발생인데 모든 식물은 이제 다 고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분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저농도이면은 식물은 고농도이기 때문에 양분을 이렇게 쭉쭉 끌어올립니다. 흡수 상태가 잘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토양이 우리가 미스테비라든가 유박이라든가 화학비를 다량으로 쓰게 되면은 식물이 고농도가 아니라 뿌리가 고농도입니다. 뿌리가. 그래서 이제 잎에 있는 수분을 오히려 끌어내리기 때문에 탈수현상이 일어나죠.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납니다.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잎에 있는 양분을 끌어내리니까 이시농도가 높아지면 오이 잎이 이제 낙하산 잎이 되고 또 뿌리 끝에서 이제 썩은병이 발생되고요. 이제 오이는 이제 불량과 고가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분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역삼투합 현상이 나타나면 모든 작물이 잘 안 된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장애의 피해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병균, 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모든 식물은 이제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 활성을 해가지고 강력한 염류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땅 살리기 유기질은 오이는 이제 300평에 6포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살리기 유기질만 쓰시는 분들은 10평 내지 15평에 한 포 넣으시면 좋습니다. 10평에서 15평에 한 포 넣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퇴비하고 같이 병용해서 쓰시는 분들은 20평에서 30평에 한 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당 이제 500원에서 이제 1000원 투자로 땅도 살리고 작물의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토양병, 특히 이제 토양병에서 이제 역병, 시드름병 이런 쪽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병에 줄이기 때문에 농약 주는 횟수를 줄여줄 수도 있고 추비 횟수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이가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를 우리는 쳐야 됩니다.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품질이죠, 품질.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오이 한 박스에 5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중짜리는 25,000원, 2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요건 이제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를 처리한 오이인데 일단 절간이 일정하다. 오이가 쭈룩 다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게 되면은 일단 절간이 일정하고 과장이 일정해지기도 하고 또 불량과 고가가 훨씬 덜 발생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어야만이 이제 돈이 된다입니다. 오이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이 오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엽색이 녹색을 띄워야 되는데 이제 연녹색을 띄우고 잎가장 자리에 테를 두르고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토양의 이시 농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시 농도가 높으니까 이제 불량과 고가도 나오고 잎끝은 타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미스테비에 이제 그런 영향이 많죠. 미스테비는 이제 악취를 발생되고요. 토양 내에 들어가서 이제 산소를 고갈시켜갖고 산소 고갈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안 되죠. 이 병원성 세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병의 원인이 되고
미스테비는 이제 첫째 이제 해충을 불러들여 갖고 충해도 더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발효된 퇴비를 써야만이 이제 다삭도 할 수 있고 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일단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토양 병원균을 갖다가 유해균을 갖다가 사멸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보습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발효된 퇴비를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은 수분을 갖고 있는 능력이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작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피해보는 게 이제 오이 같은 경우 이제 역병 피해가 큽니다. 미스테비 과습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뿌리가 이제 이렇게 갈변 현상이 나타나갖고 이렇게 다 썩습니다. 이 뿌리가 이렇게 갈변이 돼버리니까 토양 내에 있는 양분을 끌어올려주지 못하니까 낮에는 시들었다, 저녁엔 깨났다. 이렇게 되다가 며칠 지속되면 이제 고사되고 마는 거죠. 그래도 미스테비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 토양에서 이제 오이가 됐든 도마도가 됐든 그 먹이원이 선충입니다, 선충. 이 선충 때문에 이 선충이 군침에 의해서 여기에 군침을 박으면 여기에 부풀어서 양분 올라가는 걸 차단시켜주니까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충 피해가 심한 밭들은 농기계 이런 데서도 많이 옮기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토양에 토양을 소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사미드 처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요즘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이제 토양 선충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토양 선충약으로 제가 공급하고 있는 거는 이제 토선방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정식 전에 마지막 노다리 칠 때 100평에 10kg 정도 갖다가 뿌려주게 되면은 이제 선충의 밀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이 선충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약제를 써더라도 100% 한 번에 잡히기는 어렵습니다. 밀도를 떨어뜨려주고 정식 후에 고온기에 접어들으면은 이제 우리가 관주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오이 수확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안은 이제 양질의 퇴비입니다. 양질의 퇴비는 이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이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특히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뿌리에서 공생해서 병원균 세포벽을 녹이고 병원균 생장을 억제시키고 생리활성 물질을 분비해서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식기에 뿌리에 침재해주고 또 수확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비질 때 같이 관주 처리하게 되면 성장기 내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분량과 곡과 절관이 일정해갖고 다수확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토양이 이제 과습하면은 이제 토양이 이제 환원 상태가 이루어지고요. 건습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토양의 이제 산화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토양이 환원 상태가 되면은 토양 속에 질소가 공중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고요. 토양의 인산은 이제 불용성 형태로 바꿔갖고 작물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작물 뿌리에서 이제 칼륨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칼슘이 이게 이제 빠져, 칼륨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작물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토양을 말린 다음 물 1리터에 질인산칼이나 질산칼이를 이렇게 1.2g을 녹여서 뿌리에 관주해주게 되면 이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뿌리가 이제 갈변하고 이제 과습피해거든요. 갈변이 이제 생겨버리고 과습 피해가 이어지면은 이제 역병일로 이어집니다. 역병일로 이어지면은 이제 물만 주게 되면은 한 폭이 죽으면 쭉 내려가면서 다 죽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특히 이제 오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퇴비, 유기물의 효과는 비료 치환 용량 증대라고 그래갖고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이제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이제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적인 효과를 가는데 특히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비료입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왜 이렇게 가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근꽃 미생물이 들어있고 질소를 고정시키는 고정균이 있고요. 그리고 거름 폭발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퇴비도 같이 병행해서 쓰게 되면은 이제 한 4개월 내지 6개월 지속되는 이런 비료입니다. 미스테비가 이제 유기물에 미치는 영향인데 미스테비가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토양 속에 산소를 갖다 소비시키고요. 환원 상태로 돼 버리고요. 철과 망간 용해가 되어서 이제 식물에 이제 독작용을 하고요. 식물의 칼륨 흡수를 이제 방해합니다.
그 산도가 낮아지고요. 비료만 줬다 하면은 이 아질산 가스가 발생돼서 작물이 잘 안 되고요. 특히 인산이 고정이 돼 갖고 부종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이제 미생물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뿌리의 부패의 원인이 돼 버리죠. 지상부가 이제 약해지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습일로 인해서 역병균이 또 침입해 버리면은 이제 곳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비가 토양병의 원인이 되고 또 선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과습을 인하면 이런 역병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뿌리옥선충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런 미스테비라든가 이런 것이 토양 내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 염류집적의 원인은 이제 작물의 이제 과잉십이죠. 과잉십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과잉십이 또 다량의 가축 개분 분분 이런 것들 또 표면 관수에 따른 지표면이 건조돼서 강우가 차단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용 미생물이 사멸되고 유효 미생물이 갖다가 이제 활성화가 돼 갖고 비료 분해가 지연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또 진흥청이나 기술원의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고 그 자료를 일부 제가 발췌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요 위 한번 보실까요? pH는 7.0이고 EC가 3.5입니다. 이게 하나제 되면 축 늘어져 있고 이파리가 이제 낙하산 입이 됐죠. 여기서 이제 염류 농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은 입가장 자리가 여기가 이제 태를 둘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작물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오이가 불량과 곡과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 오이 보십시오. 마디마디마다 열린 오이가 염류 농도가 높고 그러니까 이게 불량과 곡과가 나오니까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이는 이제 pH는 적정 산도는 적정 산도인데 문제는 EC 농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입가장 자리가 테들르고 입은 녹색이 아닌 열녹색을 띄우고 절간은 길어지고 마디는 짧아도 오이가 크질 못합니다. 그래서 불량과 곡과가 많이 나와갖고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수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양을 이제 우리가 염류집적이 많이 심한 토양들은 일단 담수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토양들은 이제 땅 살리기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 오이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연작장애를 해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짧은 지식으로 제가 우리 농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농사가 그렇듯이 토양에서 이제 모든 농사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pH, EC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을 아시고 토양을 가꾸는데 이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이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